관심 갖고 연습하면 누구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서 한글 관련 글씨 쓰기랑 이런 것들을 올리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 기억에 뭐 가야금을 발명했던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룩이라고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채점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답안지를 보여주시는데 르기면 이렇게 획대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이거는 리을로 볼 수도 있고 디귿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너는 득이라고 쓴 걸로 보인다. 그래서 틀렸다고. 아,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불편하지 않으면 돼. 이걸로 넘어갈 게 아니라 어쨌든 글씨도 표현이고 남한테 자기를 보여주는 한 도구기도 하잖아요. 깔끔하게 쓰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글씨를 꼼꼼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굳이 고쳐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냥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글씨가 되게 엉망인데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필기구를 다루는 거나 선을 그리는 거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씨를 그렇게 쓰는 거는 굳이 잘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심코 쓰다 보면 자기도 같은 글씨 내에서 예를 들면 동그라미 크기 같은 경우도 작았다, 커졌다, 기울기도 앞쪽으로 기울었다, 뒤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무심코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식하고 앞으로 기울기는 이쪽으로 맞춰야 되겠다, 동그라미 크기는 이 정도가 이쁘겠다 하고 의식하면서 쓰면 다 바뀌는데 의식하지 않고 무심히 쓰는 게 가장 습관화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씨 쓰기 강좌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캘리그래프 강좌가 생각나는데 캘리그래프를 연습할 때 대부분 이제 유명 작가분이나 아니면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글씨체를 따라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건 그분의 글씨체거든요. 그러니까 글씨체를 모두가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붕사체를 연습하든 활자체를 연습하든 같은 교본을 놓고 연습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이 동그라미 크기가 다르고 또 글씨의 기울기에 따라서 글씨의 기세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글씨체를 좀 더 예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악필이나 너무 어린 나이 같은 글씨체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네, 제가 조금 더 어른스럽고 깔끔한 글씨체로 바꿔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